비열이 없다고 생각해요. 본인은 여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세요? 아니면 잘 모른다고 생각하세요? 안다고 생각을 하지만 알고는 모르고. 여자의 제일 이해 안 되는 점이 뭐예요? 저 남자다 보니까 이렇게 뭐 폐물 같은 걸 좋아하고 금 아 보석 좋아하고 거 좋아하고 어. 백 좋아하는 거 폐물. 그런 걸 왜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. 그리고 왜 이건 천만 원이고 왜 이건 2만 원짜리인데 똑같아 보이는지도 모르겠고요. 어 똑같은 거 가지고 왜 저걸 네 이렇게 가방이 3천만 원짜리도 있더라고요. 아 사줬어요? 알아봤네요. 뭐 행복이 행복을 이만큼 받았는데 3천만 원이고 제가 알아봤네요. 알아봤어. 아 이거 가끔 얘기를 하더라고요. 네. 지선 씨 그 설명 좀 해줄래요? 여자분들이 백을 좋아하는 이유? 글쎄요. 저는 일단은 제가 명품을 하나도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. 지선 말고 딴 여자 하나 더 줘야 돼. 그때 물어봐야 되는데 네. 뭐. 어 보석도 좀 과하게 비싸. 뭐 폐물이 뭐 6억, 5억 막 이렇게 하고 야. 있는데 아 왜 굳이 저거를 결혼식 때 어차피 한 번, 평생 한 번 입을 거 빌려 입지 왜 저렇게 비싼 걸 사서 입을까 이런 생각도 이현우 씨 결혼한 입장에서? 물론 이해가 안 가죠. 초기에는 근데 너무 사랑하면 해줄 수 있다는 얘기 하려고 그러죠? 아니요. 사실 결혼 그 시기라는 그 이벤트 자체는 극히 여성들을 위한 이벤트예요. 평생 한번 누릴 수 있는 호사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느 정도 기억에 남게 얘가 안 가더라도 그 사람들의 입장을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죠. 꿈꾸는 결혼 생활이 있나요? 김현주 씨 꿈꾸는 결혼 생활. 아이는 몇 명 낳고 싶어요? 저는 4명. 4명? 많이 낳고 싶네. 일단은 다산을 해줄 수 있어야 되고 아내가 혼수에 대한 욕심 없어야 되고. 네. 그거면 됩니까? 외모 이뻐야 돼요. 바로 바로 지금 바로 예뻐야죠. 바로 무서워서 무서워가지고 아니요. 아니요. 예쁘고 죄송해요. 하나만 단서 더 달아보죠. 예쁘면 되네. 착해야죠. 착해야 된다. 이쁘고 착하고 폐물 아이를 많이 낳아줄 수 있어야 되고 폐물 욕심 없어야 되고. 김현중 제가 보기에는 마음이거든요. 아직 멀었습니다. 아직 멀었습니다. 지금 둘 낳죠 아이? 아이 둘이죠. 네. 셋째 넷째 생각 있어요?